방송 일정이 차단됐어요. 지금 나는 내가 차단된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로그아웃. 사이트를 열 텐데 제가 중간중간에 체크하면서 좀 봤거든요. 기본적으로 카페랑 비슷하고요. 근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페보다 원활한 부분이 분명히 쓰시면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닉네임 같은 거는 바로 가셔가지고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가입은 사이트 가입이 아니고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이버를 로그인을 미리 해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지금 그 개발자님이 지금 나오셔가지고 체크를 하고 계신데 요금제도 좀 비싼 걸로 해놨어요. 사비를 들여서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오실수록 제 사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배너를 못 달아요. 왜냐하면 배너를 어느 정도 사이트가 제대로 돌아가는 걸 검증을 해놓고 갈수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 수익 설정처럼. 그러니까 지금 기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제 사비로 지금 다 잔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에 500만 원에서 그 이상까지도 나갈 수 있는 요 단계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원펀데이 돈으로 침착맨을 펼수 있는 원펀데이를 지금 하실 수 있다는 거. 아, 나도 지금 말하면서 느낀 건데 내가 괜한 말을 한것 같아요. 오히려 더 어그로가 끌려서 더 하지 않을까. 근데 아마 터지긴 터질 거예요. 세팅하고 요금하고는 또 다른 거라 아마 터지긴 터질 텐데 아마 터졌다는 거는 제가 한 달에 한 500만 원 이상 이 상태로 한 달이 유지됐을 때 500만 원 정도가 터지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게 되면 더 원펀데이가 진행되고 제 사비도 좀더 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준비하실 거 지금 들어가기 앞서서 입장 전에 준비하실 거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해놓기. 아, 그리고 닉뭐 할지 생각해 놓기. 닉을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 왜냐, 누가 가져갈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이안 사만 사안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좋아요. 이안 사만 사안. 닉변 수수료 얼마예요? 닉변 수수료를 받을까? 만 원씩 받으면 개꿀이네. 닉변이랑 슈퍼방장하고 슈퍼방장 강태 방어권, 그리고 강태를 반사하는 걸또 슈퍼강태권, 슈퍼강태까지 막을 수 있는 슈퍼반사권, 반사반사권. 유저가 계속 신고 반사, 신고가 반사되면 자기가 먹어, 오히려 신고를. 근데 강태반사가 있어서 일부러 신고 누적 당한다면 강태반사. 차단 기능 있습니다. 미묘한 거잖아. 신고할 거 아닌데 거슬려. 말투나 이런 게 거슬려. 그럼 그냥 차단 박아도 돼요. 출첵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출첵. 소원 비는 돌. 그냥 출첵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와서 소원 하나씩 빌수 있게끔 하루에 하나씩 쓰고 내일 되면 없어져. 그 대신 쓴 거는 전날 기록으로 가면은 다 열람을 할수 있게 했는데 소원 비는 돌을 제가 구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자치구역은 지금 당장 만들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확답을 제가 못 들어가지고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김풍 작가님이나 주호민 작가님한테 자치구역 원하시면 지금 파드릴 수 있다. 그 정도가 카페랑 좀 차별화가 돼 있다. 자, 주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 하하 내쉽니다. 터졌어? 터지면 벌써였어? 야, 내 500만 원. 잠깐만. 아, 돼요? 돼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너가 없어서 배너 자리 휑하니까 집어넣었어요. 일단 이것만 보세요. 나 클릭하기가 무서워. 날라갈까봐. 전체 글은 전체 글 보는 거. 방송 공지. 시청자 나라에서는 방송 보고 뭐 얘기하고 싶은 거. 폭소 나라는 여기 똑같은 거, 폭소 치마랑 같은 거. 잡담 게시판은 카페에는 이게 시청자 나라에 같이 있어요. 잡담 게시판이. 근데 잡담 나라를 뺐어요. 추천 게시판에는 자기가 재밌게 본거 추천하면 되겠고요. 굿즈 나라. 처음으로 이제 도입된 거예요. 굿즈 게시판이 원래는 굿즈 후기 쓰는 게시판으로 제가 만들었었는데 카페에서. 굿즈도 여기서 직접 살수 있게끔. 그리고 소원 비는 곳은 출첵 신고 건의할 수 있고 회원가입 로그인 이렇게 되고. 지금 저도 무서워요. 누르는 기가. 아, 할 것만 하고 나가세요. 뒤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아, 어떻게 자기만 생각. 닉 먹었으면 나가. 글 하나 정도만 쓰고 나가세요. 자, 여기 최신 침투부. 그날 올라간 침투부가 매일 바뀝니다. 그리고 다크모드도 가능합니다. 공지에 글이 써진대요. 아, 나도 공지 가능? 제발. 아, 그리고 요거 이모티콘도 제가 등록한 거쓸수 있습니다. 공지 여기 지금 막 무단으로 들어오니까 막아주시고요. 공지 저만 써야 되거든요. 저랑 운영진만. 요거를 지우진 마시고 경찰차에 태워서 시청자 나라 침착맨 방송 게시판에다 다 옮겨놔 주세요. 교직원 화장실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그리고 학교 중앙현관 계단. 중앙현관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면 혼나거든요. 차단한 사람 리스트 어디 있어요? 방금 이것저것 누르다 M1 사람 차단했는데. 그것도 한번 봐야 돼. 그것도 봐야 돼. 소원 비는 곳은 이제 출첵입니다. 제가 오늘 찍었어요. 소원 들어주는 돌.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출첵 한 번씩 하시고요. 내일 되면은 사라져요. 딱 요 정도예요. 카페에 쓰시듯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팬카페 기반으로 제가 좀 하고 싶은 이 폭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만들기였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일단 올해까지 사용하시기 불편함 없는 정도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방송 일정이 차단됐어요. 아, 사람들의 신고로 자경단. 지금 나는 내가 차단된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로그아웃. 아, 이게 고독한 거구나. 로그인. 아, 나는 보이는데, 나는 보이는데 사람들은 다 따돌리고 있었네. 로그아웃. 여러분들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나대면은 나처럼 나는 보이는데 다 남들에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여기 자치구를 제가 하기로 했는데 한번 전화를 해서 즉흥적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아, 이미 김풍 작가님이 말씀하셨네요. 오픈 전에 김풍 닉네임 요거 좀 해달라고. 일단 주호민 작가님한테 전화를 먼저 할게요. 아, 주호민 작가님, 저 지금 치마 오픈했는데요. 자치고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 파놓을까요? 예, 파주세요. 그럼 파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이름은 뭐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나라 이름 지을 수 있어요. 대인국으로 할게요. 예. 예, 대인국.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한번 예. 놀러 오세요. 예. 예. 자, 대인국 김풍 작가님도. 자,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풍 작가님, 지금 제가 치마 오픈했는데 전에 말씀드린 그 자치구요 괜찮으세요? 파도? 아, 예, 파주시면 감사하죠. 아, 그 자치구역이 이제 또 나라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참고로 주호민 작가님은 대인국이라고 해달라고 했어요. 대인국이요? 예. 그럼 김풍 작가님은 소인국 하실래요? 아니요, 저는 그런 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풍나라 카페 천국 어때요? 카페 얘기는 가급적이면은 심하 전체적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럼 요거 어때요? 논업 어때요? 논업 거꾸로 하면 풍국. 나쁘진 않은데 약해요? 아니, 약하진 않아요. 너무 저도 못 알아보겠어요. 논업 카페. 논업 카페. 알겠어요. 논업 좋습니다. 논업. 아, 논업 카페로요? 논업 카페 좋네요. 알겠어요. 아, 그래요? 아, 꼭 카페를 붙여야 되나요? 아니, 옷 붙일 거면 카페도 붙이는 게 낫죠. 일단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예, 일단 나중에 바꾸셔도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자치구역 이제 만들어졌죠. 심창맨 나라 공지 다 차단되는데 이거부터 없앱시다. 아, 일단 차단된 거는 어쩔 수 없고요. 담당자님 차단 좀 풀어주세요. 저 좀. 호민형 일단 가입하시고요. 알려주시면은 닉네임 바꿔드릴게요. 저 여기 지금 자치구역 해놨으니까 논어카페랑 대인국 있으니까 요거는 요 정도면 되겠죠? 카페 구경은? 수익 창출은 배너로 운영비를 이제 퉁치는 거로 가려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이 구글 배너를 달라고 했어요, 이 자리에. 근데 이제 배너를 못 달잖아. 처음에는 못 단데 사이트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걸 보고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배너를 달 수 있게 해주나 봐요. 그래서 일단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넣은 거거든, 이거 그냥. 근데 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구글 배너를 안 달고 우리가 직접 유치해도 되겠는데? 그래서 그냥 뭐 이상한 광고가 뜨는 것보다 어울리는 광고를 가려서 받으면 그게 더 낫지 않겠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당분간은 요런 상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얘기하면서 나온 얘긴데 게시판으로 서로 공격해가지고 차단 걸어가지고 점령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아이템도 팔고 신고 반사권, 슈퍼 신고권, 스플래시 신고권, 삼국지랑 접목시켜서 의천검 한 번 휘두르면 위아래로 10명씩 신고됨. 괜찮죠? 괜찮죠? 야, 그러면 뭐 GTA 온라인 부러울 게 없네. 치마 석전 게시판. 석전 게시판 좋다. 석전 게시판 좋다. 게시판에 석전도 하고 신고 하루에 몇 번 가능한데 돌 충전하기. 돌 충전하기 해서 10개 사가지고 신고 계속 날. 선생님, 제가 지금 실수로 고양이 움짤 3기가를 첨부해봤는데요. 크롬이 멈췄어요. 이 첨부가 뭘 실수야, 미친놈아. 일부러 했으면서. 그거 나 돈 나가니까 하지 마. 주펄 인증금도 글도 차단됐대. 빨리 가보자. 아, 신고 차단된 게시물이 주펄 신고 차단된 게시물입니다. 주펄 9분 전 치마 잡담에 카타르 월드컵 게시판 팔려고 하다가 개 호들갑 같아가지고 안 팠거든요. 아, 난 좋은 생각 같은데. 아, 그 개 호들갑이야. 그래가지고 안 팠어요. 그게 그것도 문제예요. 카타르 그거 끝나고 거기에 써져 있는 예. 게시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 당군 게시판에다 버릴까? 다 카타르 끝나면? 당군 게시판을 그걸로 쓰면 되겠다.
축구 쓰레기통. 축구 쓰레기통으로. 카타르나 파주세요. 치마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할까요, 잠깐? 석전 기능을 늘려고 하거든요. 지금 자치구역 장들 있잖아요. 서로 다른 방에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 호민이 형이 네. 박정민 씨 굿즈 왕국에 가서 글을 써요. 그럼 이제 공지를 네. 체크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공지 대신 옆에 석전이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각 게시판 장들은 석전을 체크해서 글을 쓰면 그 게시물은 석전 전용 게시물이 돼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추천하고 신고를 막 해가지고 댓글을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거부터 해야 돼요. 어느 진영인지를 평상시에 마이페이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옆에 말머리가 뭐 주호민이든 박정민이든 남아있는 사람이 많은 쪽이 이기는 걸로. 그리고 그거 이기면 뭐가 좋죠? 포인트 1점씩 주려고요. 그 포인트는 어떻게 쓰는데요? 트위치 포인트 예. 같이 자기만 보고 흐뭇하는 겁니다. 몇 번 해보고 좀 시큰둥할 수도 있잖아요. 재미없으면 그 상황 봐서 하려고요. 점점 기능이 추가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택시도 막 부를 수 있게 택배도 보내고 항공편도 예약하고 렌트카도 분리, 하고 분리상장하고 숙박도 하고 옆에 카카오 비즈니스 붙어있는 게 혹시 큰 그림? 요거는 아 요거 배너 이거 테스트 중이거든요. 지금 막 신난다고 아... 막 클릭을 하잖아요. 도움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그 말 하지 말지. 왜요? 존나 클릭하잖아 지금. 아 그래요? 배너 깔리기 전까지는 아시죠? 용건만 간단히 해주세요. 그리고 그 될 수 있으면 이미지나 동영상 있죠? 그거는 이제 좀 이미지. 자제해주세요. 예? 아니 그 특히나 이런 사람들 예? 있어요. 괘씸한 놈들. 이 프로필 사진을 GIF로 만드는 놈들이 있어요. 어 이거 움직인다. 여기 지금 무한병관교 지금 이거 괘씸해. 나 너무 괘씸해. 요거 하지 마세요. 사무로형 이런 거. 사실 좋지 않죠 이런 거. GIF 광 이런 거. 반가워요. 별일도 아닌데. 별 얘기도 아닌데. 이 GIF를 써서 사무로의 형 이거 없어도 되잖아 솔직히. 진짜 쪼잔한 집주인 같아. 그 벽에 못도 못 박게 하는 못 두 번. 못 두 번. 자치구역 다들 맞들리게 한 다음에 나중에 유료하고 뭐 그러시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이제 장들한테 달에 이제 그 5만 원씩 가맹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지금은 예. 없는데 체험기가 아니라 배타니까. 아 저는 뭐 충분히 낼 용의가 있습니다. 예. 너무 좋네요 이거 생기니까. 그리고 없을 땐 몰랐는데 상위 요금제 10만 원짜리 하면은 그 옆에 예. 트위터처럼 인증 마크 붙여드립니다. 아 이미 있는데 또 붙여요? 또 인증 마크 눈에 띄게. 다른 나라보다 더 눈에 띄게. 여기를 이제 좀 약간 골드 형태로 20만 원 낸다 플래티넘 형태. 아 지금 자치구역을 폭발적으로 늘리시는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맹 점주들 모아서 노조 만들어도 돼요? 아 만들어도 돼요. 아 정말요? 근데 노조 가입 안 하면 깎아줌. 예. 노조 가입 안 하면 깎아줘. 노조 가입하면 정상 까고. 석전 기능 같은 거 추가하면 돈이 드나요? 댓글 다 막 달려면 막 신호가 발생하고 신고 막 누르면 신호 발생하고. 그럼 어떻게 석전은 광고를 일단 붙인 다음에 해야겠네? 아니 근데 그거에 연연하진 않으려고요. 일단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많이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광고 타이밍하고 나는 연연은 받고 싶지 않아. 명륜진사 갈비에 들어갔는데 갈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일단 내가 먼저 개발이 돼서 적용이 되면 일단 많이 쓰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창맨이 무한 리필 고깃집 운영하는 거 보고 싶다. 나 그럼 잠 못 자. 나 잠 다 잤지 그러면. 즐거웠고요. 아 지금 늦으셨으니까 빨리 가셔야 돼요. 예, 이제 저 집에 가야 될 것 같고요. 치마 무궁화 발전 기원합니다. 대인국만이라도 GIF 파일보다는 정지 파일 위주로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배너 살렸네? 형 배너 살렸다. 예? 배너 첫눈 온 거 구경한 기분이다. 이야 이야 축하합니다. 아 이제 돌아가네. GIF 쓰세요. GIF 써도 돼. 이 정도면. 예. 그래 고생하셨고 저 가볼게요 이제. 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예, 예,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승우 아빠님 채널에 뭐야 이게. 뜨겁게 시판이 됐어. 뭐야.